유전자 지도. 유전자는 글자다. 그렇죠. 유전자가 글자라면 유전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글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자,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거나 망가지면 당뇨병에 걸린다. 이 P53,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거나 망가져버려서 작동을 하지 못하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 자, 또 여기는 유방암.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하면 유방암에 안 걸리게 된다. 근데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췌장암은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거나 꺼져버리면 췌장암에 걸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도록 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암에 걸리죠? 그 프로그램, 그 유전자를 꺼버리니까.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서로 서로의 유전자를 꺼면서 살아.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 다들, 암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 드디어 제가 예언한 게 이제 요즘 그게 성취가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성의 5명 중에 3명이, 5명 중에 2명이, 그러니까 10명이면 어떻게 돼요? 10명이면 4명이요. 네. 4명이 죽기 전에 암 걸린대요. 여성은 3명 중에 하나.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대한민국 성인의 3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은 암 걸린대.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이 19번 염색체에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동맥경화가 안 걸리는데, 되게 작동을 안 하면 동맥경화가 걸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있는데, 그 질병들을 이 유전자 글자, 즉 그 유전자 글자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아침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병원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염기서열. 예. 네.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만든 존재는, 즉 창조주는,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다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망가뜨리면서 끄면서, 예.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전자를 끄면서 살아요? 자기가 끄면서 살아놓고도 잘 모르죠,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꺼진다는 것은 결국 뭐를 못 받는 거예요? 생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를 못 받는다. 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게 생기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그 힘,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힘, 그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기, 또는 생명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다? 다 가르쳐 두는데 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걸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힘은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 알기는 아는데 무엇을 아는 것으로부터? 진, 선, 미. 그래서 그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 선, 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 정말 아름답다. 라는 것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알면 그 순간에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와! 이렇게 되잖아. 왜 그렇게 돼요? 엔도르핀이 어떻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엔도르핀이 왜 막 나와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우와! 멋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꺼진 유전자를 켜셔야 되는데, 즉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기로 여러분은 치유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들이 암 유전자도 변질된 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그 생기만 들어오면 어떻게? 생기만 들어오면 회복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도 와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사랑하신다. 와, 그거를 감동적으로 느끼면 여러분 굉장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선하시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하구나, 그 선 속에 있는 힘, 그 다음에 너무너무나 옳구나, 진리야,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야. 이럴 때 우리가 생기 또는 생명력 이렇게 힘을 받는다. 그러면 유전자를 끄는 방법은 뭐예요? 저 생기가 못 들어오는 거야. 생기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생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기절해. 그래서 기절하는 것을 기절이라고 그래요. 기절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끊겨버렸다 이 말이야. 기가 잘 들어오다가 기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 기절 그러면 쓰러져 버려. 기가 막히면
죽을 맛이야.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럼 기는 어떻게 막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자, 여기 해놓은 대로 설명하면 되잖아. 진실을 알면, 진리를 알면,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유전자가 꺼져요? 거짓! 이거 속았구나! 기절해야 해요. 우리 유전자는 여러분의 마음과 다 직결되어 있어. 그건 왜 그래요? 유전자는 마음을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세포는, 그 세포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느낌, 내 철저히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병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에 나쁜 뜻, 부정적인 뜻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좋은 생각만 하고 싱글벙글한 사람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예.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이제 앞으로 그 강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진실 속에 있는, 진리 속에 있는 기, 생기를 받았을 때 우리 유전자는 켜진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꺼진다? 누가 나의 거짓말했어. 나를 속였을 때. 알죠? 이게 거짓말이구나!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힌다 또는 뭐라고 얘기해요? 억장이. 그래서 기가 많이 막히고 억장이 자꾸 무너지면 병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는 건 이제, 여러분, 5명 중에 2명 걸리면 그거는 거의 정상적이라고, 가히 정상적이라고 해도, 예, 요즘 뭐 독감보다 암 환자가 더 많아. 자, 그래서 이 암을 벗어나서 암을 이기는 사람들은 이 생기를 받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미,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안 이뻤고 매시끄러운 거예요. 유전자 꺼져야 꺼져요. 예. 그래서 나 참 더러워서 죽겠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두병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연속극, 더러운 연속극들 있잖아. 예.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예.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거 보면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음악, 예. 정말 그 진선미, 이를 내가 받아야지. 왜? 그 속에 생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선미를 다 합하면 이게 사랑인데. 자,
이제 이 유전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당뇨병 안 걸리게 해 줄게. 유전자는 뭐라고요? 문장이다 그랬잖아요. 유방암 안 걸리게 해 줄게. 췌장암 안 걸리게 해 줄게. 나는 문장이야, 유전자는. 창조주가 쓴 문장이야. 그래서 모든 유전자를 다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간질. 간질 안 걸리게 해줄게. 그리고, 이 유전자 때문에, 만약 간질에 걸렸다고 해도, 만약 내가 전립선암, 녹내장 이게 걸렸다고 해도 저 유전자가 회복하면 그 병이 날 수가 있게 해놨어. 그래서 건강할 때는 병 안 걸리게 하고 일단 병이 들어도 어떻게 날 수 있도록 해놨어. 예, 박수. 예. 우리 아줌마가 지금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졌어요. 예. 아, 그러네. 그러면 건강할 때는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근데 병 나도 어떻게 병이 낫도록.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지. 네.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옛날에 이 유전자 지도를 연구하다가, 아, 유전자 지도 보니까, 이 유전자 지도가 뭐냐고 하면, 온통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 지도는 사랑이다. 박수. 네. 자, 여기 비만 안 걸리게 해줄게, 유방암 안 걸리게, 전립선암 안 걸리게, 폐암 안 걸리게 걸려도 낫게 해줄. 우리가 할 일은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 네. 남을 미워하지? 그렇죠. 사랑이 생기의 본질인데. 맨날 마음속이 미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해야 돼?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도 있더라고. 네. 이제는 좀 어떻게 웃고 살자. 맨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하루하루가 맨날 그렇게 된다면 병에 걸리지 안을 수가 없다. 어떤 병이든지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그 다음에 켜지지를 않는데 그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제, 치료약을 받는다고 해서 약이 생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약은 유전자를 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대용품. 대용품 자꾸 써봐야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킨슨 질병이다. 그러면, 이 우리 뇌 속에, 뇌 세포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 세포가 있는데, 이 환자의 T세포, 그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 T세포. 그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 T세포가 죽여. 그래서 어느 세포를 뇌 T세포가 죽이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져요. 예. 관절을 뇌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려.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돼. 그리고 뇌 안에 있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참 좋은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이 잘 나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 그래서 춤추는, 이 춤추면 동작이 어떤 동작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동작이야. 아시겠죠? 화가 나면 동작이 어떻게 돼? 뻣뻣해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뭐가 필요 없었죠? 도파민 필요 없었죠. 도파민 생산 안 하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살면? 맨날 화내고 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생산이 잘 되면 춤을 잘 추고, 근데 이제 도파민이 생산되면 춤을 못 춰요. 뻣뻣해져. 그리고 문제는 몸도 동작도 뻣뻣해지지만, 마음도 뻣뻣해져요. 왜? 도파민이 생산이 돼야 내 마음도 어떻게?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뻣뻣해서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 그래서 운동을 해야만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람이 좀 오전에 부는데 오후에는 바람이 좀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밖이 추워서, 여러분, 어떤 분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운동을 하시더라고. 아시겠죠? 제가 보면서, 야, 저 정도 되면 충분히 어떻게? 잘 낫겠다. 예. 만약 여러분이, 자, 하루하루 우리가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온다. 아이고, 잘 됐다. 운동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못 낫습니다. 아시겠죠? 비가 오네? 그럼 우산을 쓰고 나가야지. 이래서 자꾸 이 얌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복도에서
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 우리 건물이 길어가지고 전체 길이로 왔다 갔다 하면 꽤 운동이 돼요. 그 다음에 바깥이 너무 추우면 안에서라도 그 다음에 뭐요?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 올라가서 3층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지겨우면 뭐요? 2층에 가서 또 하시고 안 되면 또 나중에는 어떻게? 아래층 여기서도 쭉 해서 강당에도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저는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온다 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배낭에다가 무거운 돌을 넣어서 쥐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5월달 되면 한국 나이로 80이거든. 80인데도 어떻게 뛰어댕겨.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면 절대로 이렇게 안 돼. 아이고, 이거 나이가 되니까 할 수 없다. 허리도 아프고. 전 허리 아픈 거 몰라요. 저는 나이 뭐 70 이상 되면 다 뭐 늙어서 다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내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하고 예. 네. 그래서 생기가 넘치게 살면 유전자가 발달하다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병 걸린 것도 나을 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안 늙어요. 물론 외모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전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노래 불러, 노래. 뭐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어떤 노래도 좋아. 찬송가가 제일 좋겠지만, 찬송가 모르면 유행가라도 좋아. 여러분. 적어도 다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따라 부르고,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유지해야 돼. 그렇게만 하면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지나보세요. 몸 컨디션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이 복도에서 왔다 갔어요. 야, 우등생 하나 났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자, 희망을 가지고, 뉴스타트 하면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그 생각. 그리고 또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도 좋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놀라운, 그래서 놀라운 일이 뭐예요?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라는 것은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유전자를 이 간질 안 걸리게 해줄게, 걸려도 낫게 해줄게, 알츠하이머병도, 녹내장도, 전립선암도, 폐암도, 대장암도 다 안 걸리게 해줄게.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낫게 해줄게라는
문장을 써서 우리로 보고 뭐예요? 아, 이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주는 사랑이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김정은이는 사랑 안 할까? 김정은이 세포에도 다 똑같은 글자예요. 차별을 절대 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만, 교인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은혜는 사랑이죠. 더 차고 넘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예.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국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상구야. 네. 종비나, 나는 너를 뭐예요? 사랑한다. 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걸 알면 힘나요, 안 나요? 힘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저께 그 타임 잡지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왜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결국 이 말은 유전자는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지고 너희의 운명이 결정되거나 고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Epigenetics가 아니고, 그냥 제네틱스라는 학문이 있었어. 제네틱스는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유전자학은 어떻게 배웠냐면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배웠어. 왜?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이 되고 후천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운명론이죠. 유전자 운명론이지.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에피제네틱스란 이 EPI,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옛날에는 없던 학문이 새로 생겼어. 에피가 지금 뭐냐면 후라는 겁니다. 후. 후는 뭐예요? 선천성, 후천성 이렇다면. 그래서 에피제네틱스란 말은 제네틱스는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돼서 나오고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에피제네틱스는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아직은 후천적으로.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이거를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천성이라고 해서 후성 유전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 한다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어떻게, how, 어떻게 당신이 하는 당신의 뭐예요? choice, 선택이야. 선택. 당신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당신의 유전자가 change 된다. 변한다. 당신의 선택.
내가 부정적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와,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이 타임 잡지에서는 이 과학자들이 낸 결론입니다. 이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압도적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직도 이걸 인정, 이걸 못 믿고 있어요. 뉴스타트에서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는, 자, 미워하는 것 관두고 어떻게? 노래 불러야지. 나는 걸어야지. 운동해야지. 나는 웃을 거야. 이래서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 유전자는 나쁘게 변질되어 있더라도 다시 좋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뉴 스타트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뉴스타트의 핵심이 뭐예요? 생계야. 어떤 분들은 현미, 운동, 물 뭐 이것만 선택하고 생기는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게 영, 그래도 조금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생기를 선택을 해야만. 이 그때부터 유전자는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박사님, 그러면 내가 선천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도 어떻게? 내가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를 한다면, 그 유전자도, 그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후성 유전자 의학에 의하면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받아 내려온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쩌녁에 우리 직원 소개할 때는 여기 없었어요. 좀 볼 일이 있어서 어저께 어디 갔다 오늘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그 현영춘 씨라고 여기서 이 건물 관리하고 이런 분 있어요. 이분이 형이 직장암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6년 전에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이제 가만 없다. 그 형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형을 모시고 여기 왔어. 그래서 그 형이 그 직장암이 다 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때 6년 전에 여기 이제 형을 데리고 와서 있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저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이 다낭신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다낭. 다는 마늘 다자야, 그렇죠? 다. 낭. 낭은 주머니, 물주머니. 신. 신은 콩팥. 콩팥이 포도송이처럼 물주머니.
처럼 돼가지고 자꾸 물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콩팥이. 나이가 들수록.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물주머니가 돼버리면 콩팥이 기능을 못합니다. 콩팥은 자꾸 파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콩팥 이식을 하든지 술을 내야 돼. 그래서 이분이, 박사님, 제가 다낭신 유전자를 가지고 지금 콩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인데 이것도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제 대답. 제가 이걸 보여줬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뉴스타트 해가지고요. 그 당시 6년 전에는 콩팥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변 검사, 피 검사 해보면 콩팥 기능이 이거 이제 이거 곧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이렇게 심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뉴스타트를 탁 하고. 나중에 피검사를 해보니까 콩팥이 조금 좋아졌어. 그래서 2년, 3년, 4년, 그래서 6년째 이제 여기 우리 다시 센터에 와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피검사, 소변검사면 콩팥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 네.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부모에게 받았더라도 결국은 부모가 나의 운명을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렇게 돼 있구나.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구나라고. 라는 무엇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게 희망을 어떻게? 걸고, 열심히 뉴스타트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 그 아들이 지금, 봉사자로 와 있습니다. 머리 긴, 친구, 걔가 컴퓨터 전공을 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똑똑하고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 같이 차를 타기를 타면 힘들어. 왜 힘들게? 시동 딱 걸었다 하면 강의가 시작돼. 누구 강의가? 뉴스타트 강의가. 그래서 계속 지난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꼭꼭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예. 네.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예. 네. 와,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선천적으로 그렇게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좋아진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두 번밖에 못 봤어.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나요. 모르고,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나는, 더럽게 뭐요. 재수 없게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나는 내 콩팥은 이제 다 망가져가고 이식할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나 내 팔자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좋아져. 유전자 안 켜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되고, 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됐구나.
자,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예,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종빈 씨도 어떻게 돼요? 아들. 엄마가 눈이 총기가 있죠, 그렇죠? 엄마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다 앉아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아들은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네? 오고 싶어서 오케이 박수. 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올라 그래.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막 밀어서 오고 땡겨서 오고 그런데 아 자 가봐야 되겠다. 자 이러면 이제 진짜 희망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긍정적일 때 유전자가 회복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옛날부터 본래부터 다른 돼지가 같은 돼지가 같은 돼지예요. 본래는 산돼지야. 아시겠죠? 어떻게 알 수 있게? 집돼지를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달라요. 산돼지가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산돼지가 돼요. 3개월 후에 새끼 낳고 또 3개월 지나서 또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그리고 또 새끼를 낳고 그럼 약 9개월 내지 1년 지나면 완전히 산돼지가 나와. 유전자가 회복이 돼버려. 본래대로. 그러니까 집돼지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산이라는 본래 옛날 환경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산돼지가 돼.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의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도 변화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서 어디로 온 거요? 산으로 온 거야. 여러분도 앞으로 산돼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산돼지가 될 거란 말은 좋은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본래대로 돌아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적 환경도 좋아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환경? 내 마음의 환경, 내면적 환경이 같이 좋아지면 유전자 회복 속도가 아주 빨라져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코끼리가 상아가 없어. 상아라는 것은 상아를 만드는, 상아를 형성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상아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에 상아가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본래 정상적인 아프리카 코끼리죠. 근데, 자, 이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쓰인다. 그런데 이렇게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점점 많아진다. 왜 그럴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아를 안 만든다.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상아가 없어. 왜 그러냐? 밀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막 그 아프리카는 내전이 많잖아요. 뭐 정부군, 반군 그래서 막 그 나라 안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자, 이제 그래 가지고 이게 엉망이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돈 되는 게 뭐예요? 코끼리 상아야. 그러니까 코끼리는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숫자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총소리가 빡 하고 났어. 이제 코끼리 온 가족이 20마리가 다 도망을 갔어. 도망가가지고 보니까, 아, 덩치 크고 상아가 길고 아주 보기 좋은 상아를 가진 외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럼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상아가 잘려나가고 총탄을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이 코끼리들은요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이 감정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이 온 가족의 그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주 깊대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죽으면 다 엄마도 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시체 위에 어떻게 코를 가지고 쓰다듬고.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한두 마리가 죽은 게 아니야, 이때까지. 작년에도 누가 또 한 마리 죽었어. 그러니까 온 코끼리 가족 중에 그 엄마 코끼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코끼리들이 다, 야, 이 상아가 클수록 어떻게 죽어. 그러니, 내가 앞으로 무사히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뭐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내 암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면 암이 없어지려면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만 받으면 돼. 이 외부적 환경, 운동도 선택하고, 현미도 선택하고, 채식도 선택하고, 예. 물 마시는 것도 선택하고, 나 더 이상 콜라 안 마실 거야, 물 마실 거야. 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건강한 쪽으로만 여러분이 다 몸과 모든 거 먹는 거, 모든 것을 건강한 쪽으로만 선택하시면, 생기가 유전자를 향하여 와서 충분히 회복시키고 키우고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유전자 지도에 다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참 멋지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미 코끼리에 무엇에 반응한 거예요? 뜻. 내 새끼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끼리들은 이렇게 서로 이별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마음 아파한대. 그러니까 새끼들이
죽을까봐,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제 이런 참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얘가 고아예요. 고아인데, 어디에 있냐면, 이락.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집에서 누나 결혼식을 하는데 폭탄 테러가 터졌어. 그래서 거기에 결혼식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얘만 혼자서 화장실 갔다가 사는 거야.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누나도 죽고 다 친척들도 다 죽고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줬습니다. 억장이 무너져야 무너져.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버렸어.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겠는 거야. 왜? 꼬마가 왜 잠을 못 자요? 아무리 꼬마라도 잠을 자려면 뇌세포에서 잠을 재워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그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켜지면 잠을 자. 그래서 멜라토닌이 생산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겠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교실에 가가지고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바깥에 그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이렇게. 그래서 엄마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놓고, 어디 갔어요? 엄마 품에. 그래서 여기가 엄마 품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생각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상상이에요? 나쁜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날 안아주고 나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지. 이런 좋은 생각 하니까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다 켜져서 멜라토닌이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되게 잘 잤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자꾸 암이 악화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제로 악화돼. 그래서 악화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돼요. 어떻게 거부하느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거 거기에 끌려와. 부정적인 악화된다는 생각, 나는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딱 떠올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자르고 즉시 어떻게 해야 돼? 즉시 노래를 부르든지 술을 써야 돼. 노래를 부르든지, 안 돼.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은요, 내가 원하지를 않는데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난 안 원해. 난 이 생각 하기 싫어.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 생각이란 게 뭐길래,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쳐들어올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원하지 않아도 뭐예요?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분노에 사로잡혔다.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으면 유전자 다 꺼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이 강의를 계속 들어요. 듣고 이 강의는 전부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이지, 그렇죠? 아, 낫게 돼 있다, 낫게 돼 있다. 생기만 받으면 된다. 생기의 그 원천은 진선미다. 이런 거를 자꾸 새롭게 강화하고 강화해가지고 그 잡념이, 그 부정적인 잡념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성공하시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잡념을 적극적으로 막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식도 잘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잘하고 그런데 이 잡념이 들어올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 집중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처럼 자 이제 뉴스타트를 잘하면 내 암이 깨끗이 없어진다는 상상을 해야 돼. 아, 지금 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막 달려가가지고, 왜 내가 웃으면 돼? 내가 노래 부르는데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 그러면 T세포 유전자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암세포로 몰려가서 암세포 죽인다고. 이렇게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뭐예요? 상상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자꾸 반복하면 효과가 없어 나중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아 그렇지 맞아 맞아, 예,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얘기가 강의 내용, 강의 내용은 뭐예요? 자꾸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강의를 또 듣고 새 강의를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구나 알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나의 내면적 환경을 나쁜 환경으로 만들지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유전자는 변하는데 결국 선택은 두 종류의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외부적 환경의 선택,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의 선택. 그래서 그 양 선택을, 외부적 환경도 물론 더 좋은 환경, 그 다음에 내면의 환경은 긍정적인 생각, 희망찬 생각, 용서하자, 이해하자,
이제 앞으로는 더 뭐예요? 웃고 살자. 그런 새로운 출발. 그거를 뉴 스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 스타트로 여러분은 꼭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을 모두 벗어 던지고서 우리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네.